그가 누군지 알려줄. 너도 잘 알지? 내 친구, 우리 부원자 최진철.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? 그만하라고 했죠. 애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당신 미쳤어요!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뭐 하세요 지금? 애초에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. 내가 띄어신이었어. 그래도 갖고 싶었어. 그게 뭐라고? 절만 키우면 내 자식이 되는 줄 알았지. 어림도 없는 걸. 아버지! 정우야! 나가 있어! 하지 마요! 하지 말라고! 엄마한테 떠나지 않고! 하지 마! 아니에요. 사고예요. 저희가 발을 헛디뎠어요. 수술 받으면 돼요. 살 수 있어요. 사람들 부르면. 병희씨. 원장은 이미 죽었습니다. 앉아요. 잠시만 숨 좀 고프고. 정우가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. 정우 지신 거죠? 아니에요. 사고라니까요. 나 때문이에요. 걔 잘못 아니에요. 정신 차려요, 명희씨.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요. 아들까지 감옥에 보낼 셈입니까? 정우냐? 나다. 내 말 잘 들어라. 네가 무슨 이유로 실수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해.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는 거다. 듣고 있냐? 차서 갈 겁니다. 경찰서 갈 거예요 지금. 제가 아버지 죽였어요. 정신 차려 임마. 네가 부모를 다 죽일 작정이냐? 폭행치사는 무슨 핑계를 대도 3년 이상 징역이야. 게다가 존속 살인이다.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알고나 자수우느냐? 집안을 통째로 다 말아먹고 죽자면 정신 차려 임마. 엄마랑 동생을 생각하고. 설마 지 아버지를 지 형이 죽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? 그 어린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?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다. 나머지 모두 나한테 맡기고 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.
네 엄마도 동의하고 지금 집으로 갔다. 손발이 안 맞으면 모두 다 죽는 거야. 나오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라. 넌 병원에 온 적이 없었던 거다. 네 엄마도 나도 너도 오늘 밤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. 이건 그냥 사고다.